잠깐 데이터로 확인하고 우리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상의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것이 교회 사명입니다. 예, 충만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온 세상 전체 임하게 만드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전부 다 풀어내는 것입니다. 교회가 없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기능을 발휘해야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자, 교회에 오중직임이 있습니다. 사도, 선지자,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를 주신 것은 왜 주셨다고요? 성도를 온전케 합니다. 그 다음, 봉사일을 합니다.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웁니다. 뭐. 자, 아담을 보면 예수님이 보이고, 하와를 보면 교회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와를 어떻게 세웠는가?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실 비밀이 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자, 머리가 주님이고 몸은 지체입니다.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모든 충만함이 교회에 매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충만하게 만들어 갔습니다. 근데 자, 그것을 오중직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를 하고 주님 몸을 씁니다. 몸이 쓰는 것이 뭐라고 해? 세상 만물을 충만케 하거든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래에 있을 일이기 때문에 성경 다른 데서는 발견이 안 되고 요한계시록에 가야면 이 주님 몸이 어떻게 완성되고 어떻게 결말되는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이지. 자, 이것을 좀 쉽게 설명하면 온전히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겁니다. 다른 말로 죄 없이 죄 없는 상태를 만들어 놓는 거라.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해? 자,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합니다. 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합니다. 목적은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자, 이게 말씀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 보통 물을 말씀으로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반복했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정확히 보면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물과 말씀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좀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렸습니다. 왜? 인간의 죄 때문에. 피 없으면 죄 용서 없는 거라. 피는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셨다는 거라. 그죠? 예수님이 자기를 교회에 주셨대요. 이거는 죄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십자가 피 흘린 것과 예수님에게 자신을 주신 것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두 번의 죽음이 있었다는 거라. 하나는 십자가 피를 흘려서 모든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두 번째, 자신을 교회에게 주시기 위해서. 근데 이걸 굳이 따지자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피를 뿌렸습니다. 근데 죽고 난 다음에 인간의 죄 때문에 흘릴 피를 흘리시고 예수님 죽었습니다. 로마 군병이 확인하는데 우편 두 강도가 살아있는 거라 물에 뼈를 시시리 꺾어버립니다. 왜?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은 죽으셨는 거라. 그래서 확인 작업이 죽었나? 죽었네? 그리고 창으로 옆구리를 콕 찔렀습니다. 찔렀는데 물과 피가 나왔는 거라. 죽었는데 그분이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물과 피는 예전에 말씀했지만 예수님의 사인이 전문가로 보면 심장이 터졌대요. 심장이 터져 죽었는데 사람 몸에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피가
오래 구이면 물과 피로 나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것이 물이 남았다는 거라. 그 예수님은 십자가 피 때문에 죽은 사건 외에 또 창에 찔려서 뿌린 것이 물이래요, 물. 물은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자신을 교육해 주기 위함인 거라. 근데 그 물이, 그 물로 씻으면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대요. 그 물이 뭡니까, 여러분? 자신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라.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함. 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으로도 깨끗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모든 사망, 어둠, 죽음은 전부 다 밝혀집니다. 물로 씻는다 이 말은 그런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모든 어둠을 깨닫게 하고 어둠을 깨닫게 하면 그것을 말씀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거라. 언더스탠드? 그래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기능이 두 가지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면 거룩함에 점도 흠도 없이 거룩함으로 세워지는 목적입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 봉사일은 뭐라고 해요? 자, 주님이 주시는 은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이루어야 마귀에게 안 걸립니다. 그치? 자, 그 주님 몸에 세워진 뜻이 뭡니까? 거룩함에 점도 흠도 없는 거라. 그러고 주셨다고 해요.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이 이루어지는 거라. 주님 몸이 세워지는 것은 마지막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기 위함입니다. 왜요? 자, 오늘 19장 9절 다시 봅니다. 21장 9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자, 마지막 환란, 대접 환란을 시행했던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이제 예비되어 있는 거라. 그러니까 주님의 신부가 이제 어린 양이 자신의 신부를 취할 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신부입니다. 주님의 신부가 누굽니까? 주의 몸이거든. 주의 몸이 다른 말로 우리입니다, 교회. 자, 밑에 보십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예수님의 신부가 누구라고 해? 이 성전과 성전. 이게 완성이 되었대요. 아시겠습니까? 자, 보십니다. 그러면 성전이 완성된 이유가 뭡니까? 봉사일을 하는 거라. 봉사일이 뭐라고 해?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직접 이루어집니다. 지금 세상 임금이 마귀거든. 그러니까 주의 이런 온전케 된 주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봉사일을 할 때에 뭐가 이룬다고 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늘나 뜻이 뭐라고 해? 하나님의 통치 이루어지는 거라. 그리고 위해서는 모든 마귀 건설은 완전히 박살내야 됩니다. 그리고 봉사일은 예, 원수 마귀를 두드려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나라가 임해야 하나님의 통치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 11장, 12장, 19장 계속 말씀을 오전에 봤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왜 찬양하고 기뻐하고 절구한다고 해? 하나님의 통치가 세세토록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이걸 교회가 해야 됩니다. 이게 어려운 것은 한 개인이 성숙하고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지체가 전부 다 성숙업되어야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신부는 주의 몸을 말하기 때문에 한 사람 아닙니다. 교회 전체입니다, 전체. 그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전부 다 주님의 몸이요, 신부입니다.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에다 세워져 가는 거라. 그러면 지체의 믿음의 분량 따라 이게 세워져 가기 때문에 몇 사람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온 교회 전체 지체가 성숙이 업되어 가야 이게 이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못 받는 거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깨닫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지키겠습니까? 어디? 하나님 말씀 받았다 끝습니까? 받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 말씀대로 역사가 되어야 되거든요.
죽일 것 죽고 살 것 살아나야 되는 거라. 말씀 받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역사되어야 열매를 맺으시듯이 이거 받기도 쉽지 않지만 받았다 할지라도 그냥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하늘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는 거라.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으니까 원수막이 못 두드려 잡으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안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어떠시대요? 그러므로 온성게 되고 그리고 봉쇄를 할 때에 주님의 나라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원수막의 권세는 박상합니다. 십자가에서 무장해제시키라 하십니다. 그것을 직접 집행하는 기관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집행을 해야 실제 마귀가 권세를 잃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안 하게 되면 계속 원수막의 통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귀가 통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식들, 여러분 개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치? 자, 이걸 앞으로 제가 올해 1년 동안에 이거 어떻게 이루는가 계속 풀고 이거 계속 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무엇 때문에 세워지고 어떻게 해야 주님 뜻을 이룰 것인가 이거 정확히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전 천상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전 우주에서 무엇을 기뻐한다고 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 기뻐하는 거라.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내가 성령으로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지. 이건 능력 없으면 안 되는 거라. 이 땅 어떤 곳으로 절대 안 됩니다. 마귀는 통하는 게 없습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야 주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보십니다. 창세기 2장에 아담이 놓고 그 다음 하와가 놓지. 이 하와가 놓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를 예표하지. 그런데 에베소서 5장에 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표현되니까 이 하와가 누구로 됩니까? 교회가 되니까 교회. 뭐라고 해? 주님의 몸이랍니다. 자, 교회 머리는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몸이 되어야 되는 거라. 여자의 머리는 뭡니까?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 머리의 몸이 되어야 되는 거라. 그 비밀의 법칙이 정확히 제시되어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머리가 예수님이듯 머리가 남편입니다. 그럼 몸은 따라가야 되는 거라. 이게 질서입니다. 질서. 이게 어그러지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 그런데 이 교회인데 오늘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이 교회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는 거라. 여러분, 이 하와나 이 교회나 이거나 똑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중간에 뭐 이거 좀 대견하지만 오늘은 이거 설명할 필요 없고 하와가 교회요, 교회가 결국은 하나님의 그렇게 원하시던 거룩한 하나님이 가하실 수 있는 성들이 완성된 모습이거든요. 아시겠습니까? 하와가 교회고 교회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여자인데 표현만 다르고 단계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자, 우리 12장을 보십니다. 12장. 자, 이거는 막 그냥 들어놓으십시오.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여자가 해를 입고 있는 거라. 이거는 태양입니다. 태양. 그 발 아래는 달이 있습니다. 달. 그 머리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비워서 해설하게 되며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그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붉은 용 마귀가 이 여인이 해산한 아이를 죽이려고 딱 벼르고 있는데 여자가 해산하고 난 다음에 아이가 성선을 냈습니다.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으로 이 아이를 하나님 앞 보좌 앞으로 올려갔습니다. 이 누구냐? 얘는 여러분 그 이 옛날에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이거. 기분적으로 할 때는 마리아하고 아이가 예수님이 아니겠느냐? 그래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 계속 한번 보십니다. 자 5절 여자가 아들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늘 앞으로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늘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하늘에서 전쟁이 있으니 자 이 사건 지난 뒤에 하늘에서 영적 대전쟁이 벌어집니다. 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 시에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래서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더라. 그러니 그러므로 하늘에 큰 음성이 있을 거라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다고 찬양하는 거라. 자, 앞에 보십니다. 이유는 잘 모르지만 여자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하늘로 보좌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사건 지난 뒤에 저희 우리 여러분 한글은 표현하지만 원어를 보면 자 올라가더라 곧 자 5절 끝나고 6절에 곧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배성 곧이 있더라. 그리고 곧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그러니까 이 사건이 계속 연차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라. 그러면 여자가 아이를 놓고 아이가 성천하니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이 쫓겨난 거라. 쫓겨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 그럼 여자가 누구 사내 아이가 누군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 이게 해석이 되면 이것도 정확히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 예수님은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자 우리 계시록 2장을 보십니다. 2장 27절 보십니다. 두아드라교회 하시는 말씀인데 그가 자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를 다스려 질그러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철장을 가지고 질그러 깨뜨리도 박살내는 권세를 도와드라 이기는 자에게 주시다는 거라. 그러면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깨는 권세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예수님한테 있고 예수님이 인정하는 이기는 자에게 이 권세가 있는 거라. 그러면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여자가 올라갔대요. 올라가고 난 다음에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마귀가 쫓기는 거라. 여러분 이 땅의 문제가 땅이 풀 때 하늘 풀립니다. 땅 안 푸는데 하늘이 풀리지 않는 거라. 그러면 하늘에 용이 쫓겨났지. 왜요? 이 땅에서 문제가 풀렸는 거라. 그럼 용이 쫓겨난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해? 사나이가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사나이가 올라갔는 거라. 그러면 이기는 자로 그 만국을 가지고 철장 가지고 만국 깨달은 권세를 본다면 예수님 아니면 이기는 자겠지. 그런데 이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존재 때문에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라. 왜요? 교회가 아까 사명 받아가지고 온전하게 되고 봉사를 해야 몸이 세워지거든.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보다는 이기는 자라고 봐야지. 이기는 자. 이기는 자로
7장 가지고 망국 깨달은 권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여자는 교회고 교회가 낳았던 아이들이 이기는 권세를 가지고 올라가니까 이게 명의 권세가 끊어졌는 거라. 그래 쫓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자는 교회고 사내에는 이 땅의 모든 것을 이기는 자로 볼 수 있는 거라. 맞았어요? 그러면 이 여자도 이적을 보였던 여자도 어떤 의미처럼 교회와 똑같다.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그 기능에 따라서 표만 다르게 보이죠. 사실은 똑같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거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해놨지. 이거는 이제 영원 안에서 이루어질 교회인 거라. 그런데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하나님이 직접 시작하시고 직접 다 마칩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어떨지라도 하나님 다 이루시는 거라. 그것이 계시록 21장에 나와있다 이 말이에요. 맞았을 때?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실 일이 이런 과정 거쳐 결국 이 과정 거쳐 마지막 계시록 21장에 역사를 만들었으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는 예수님의 어린 양의 아내가 아내를 맞이하는 사건이 이 땅 가운데 생기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자 우리 자 10절 한번 보십니다. 내가 또 들으니 그러므로 이 빠졌습니다. 그 사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그러므로 쫓겨나니까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사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사던 자가 쫓겨났고. 자 이거 한번 점검하고 가지. 자 우리가 잘못 갖고 있는 그 인식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실 일이 일쭉 있는데 자 이기니까 이긴 사건이 생기니까 영의 권세가 박살나는 거라. 누가복음 10장에 그러지 예수님 말씀이 내가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보았나니 너희가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하시는 거라. 너희 해할 자 없다 하십니다. 예수님 주시면 모든 원수마귀의 모든 능력 제어할 권세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고 난 다음에 이겼으니까 예수님의 아내가 예비됩니다. 예비되고 나중에 21장에서는 맞이하는 겁니다. 19장에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예비된 거라. 왜요? 이미 이때 사건이 끝났거든요. 왜요? 이기는 자가 이제 하늘로 보좌로 끌려가니까 이 하늘에서 전령이 나가지고 용이 권세를 잃어버리고 땅이 내쫓기고 마지막 전령은 남아있지만 하늘의 권세가 전부 다 떨어졌는 거라. 누가 했다고요? 교회가. 아시겠습니까? 그 정세가 누구라고요? 이기는 자가. 모든 환경은 이기는 자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가실 성전이 완성됩니다. 완성. Understand? 자, 알았다 하면, 아직 잘 모르겠다 하면, 잘 모르겠다 하면, 다 아셨습니까? 자, 일단 스토리 그리 갑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자, 보십니다. 원수막의 모든 권세를 박살내었던 교회가 세워질 때에 마지막에 주님이 자기 신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 이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마귀하나 해결하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인간의 힘을 빌려가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것을 기뻐한다고 그렇게 오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거라. 자 계시록 20장 봅니다. 20장 1절 또 내가 보며 천사가 누굽니까? 천사 단수입니다. 한입니다. 천사가 무적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져와 하늘로서 내려와서 명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일천 동안 결박해서 모종에게 던져 잠그고 거기에 임봉해서 천일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누가? 천사 한 명이. 어떠세요? 한 명이면 그럼 마귀의 모든 일을 다 끝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가지고 인간을 만들어서 인간을 통해서 이런 과정 겪었다가 겨우 마지막에 마귀를 두드려 잡고 하나님의 통찰을 뜰러 얻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찬양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현대신학이 하나님을 굉장히 이상하게 만들어 놓는 거라. 무능력하고 별로 힘이 없는 하나님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 명이면 끝납니다, 여러분. 그럼 왜 이랬을까요, 왜? 이거는 이제, 근원부터 추적해야 돼요, 근원부터. 그, 천상 반란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원수마귀를 보냈던 흑암 속에다가 세상 만들어서 인간 세워서, 흑암 속에서 진 인간을 통해서 마귀를 두드려 잡기 위한 역사를 이뤘다고 보는 것, 전부 다 속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에스겔 28장 한번 보십니다. 이게 어쩌다 또 다른 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 28장 보십니다. 28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로왕을 위해서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이거는 여러분 두로왕이라 그러는데 내용은 두로왕이 아닙니다. 잘 보시면 보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누가 이 두로왕인데 두로왕이 아닙니다. 네가 옛적에 옛적이 뭡니까?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 에덴 동산에 여러분 두로왕이 그때 존재했습니까? 아닌 거라. 그러니까 두로왕을 통해서 지금 그 다른 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지? 누군가 얘가 사탄입니다. 얘가 루시퍼입니다. 보십니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지금 말하는 주인공이 에덴 동산에 있었는 거라.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꽃, 홍보석과 황보석, 금 강석과 황옥, 홍만호와 청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시험받던 날에 너를 위해서 소금과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누굽니까? 천사다 천사. 아시겠습니까? 두루왕이라고 얘기했지만 내용 보니까 두루왕이 아니고 이거는 BTS에서 말하고 있는 거라. 에덴 동산에서 화강수서 사이로 날아다니던 기름 부음 받은 그룹 천사였다고 말합니다. 천사. 다시 봅니다.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 어딥니까? 에덴 동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네가 지음을 받은 날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사건이 어디서 생기십니까? 어디서? 에덴 동산에서 사건을 생겼는 거라. 그런데 지금은 천상 반란 일으켜가지고 쫓겨나서 일이 일어났다 말씀하지. 그런데 에스겔 28장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덮는 그룹이 완전하던 그가 마침내 불의가 드러나는데 그가 에덴 동산의 화강석 사이를 왕래하고 날아다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더만 완전히 불이었다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자, 보십니다. 자, 이 내용과 이사야 14장 한번 보십니다. 이사야 14장 12절 너 아셈의 아들 계명성이여. 자, 여기가 사탄이 죄를 지은 거느리라 해석하거든요. 다시 봅니다. 너 아침의 하늘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이게 지금 천상 반란이 있다고 이걸 해석하는 거거든요.
다시 보십시오.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지금 얘가 어디 들어갔습니까? 9절 아래 음부가 네 때문에 소동하고 네가 음을 영접해서 지금 난리 났다는 거라. 지금 이게 말하는 이 개명성이 누구라고 해? 음부에 들어갔대. 음부에. 이게 누굽니까? 하늘에 떨어졌다고 이게 루시퍼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계속 보십니다.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피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저기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이래서 읽어가지고 천상 반란이 나는데 여기 이 존재가 덮는 그룹 천사라고 기록된 말씀이 없습니다. 여기 여러분. 그 밑에 봅니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지으리라. 19절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어 쫓겼으니. 무슨 말씀이에요? 인간입니다. 인간. 지금 이사야 14장에서 사단이 하늘에서 천상 반란 일으켜서 떨어졌다고 말하는 이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 이 인간인 거라. 인간. 아시겠습니까? 그 전부 다 이 말씀을 가지고 천상 반란 일으켰던 건으로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이 뒤틀리는 거라. 아닙니다. 지금 이 존재가 음부에 들어갔고 그리고 사람들이 소동했고 자기 무덤에서 쫓겼다는 거라. 천사입니다. 사람입니다. 사람. 아시겠습니까? 앞에 보십니다. 천상 반란 그 아닙니다. 덮는 그림 어디서 사건 벌이겠다고 해. 에덴 동산 하나님의 성산에서 사건 터뜨리는 거라. 어떻게 아담을 미혹해가지고 권세를 찬탈했지.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가 마귀가 아닙니다. 네 어디 갔다 왔나니까 마귀가 예 온 데를 두루 다니십니다. 네 내 유업 하나 하나님 물어보지. 그리고 밤낮 하나님 앞에서 참사동사가 쫓겨나는 거라. 사단이 어디 있다고 해. 늘 하나님 앞에서 인간들을 참수했습니다. 하나님 다 듣고 계시다가 율법이 맞으면 곧 그대로 징계하시거든요. 그럼 하나님 원수가 사단을 늘 옆에 두고 이야기 듣고 그걸 하시겠습니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단의 원수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가 직접 피해를 입었거든. 그리고 우리가 피해 입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시고 이런 과정 거쳤다가 우리 교회가 바른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 이루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Understand? 괜히 이거 다루다가 안 다뤄도 될 걸 좀 다루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는 게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없어서 인간 통해서 이루심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사고쳐서 달아있던 것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가지고 회복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셨던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할 수 있는 역사를 하나님 예정에 일이 끝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찬양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목적이 뭐라고 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교회가 완성되고 주님의 신부로 세워지는 것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Understand? 대강 아시겠습니까? 그래도 대강 들으면 대강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은 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19장, 21장 돌아갑니다. 자, 21장이 이루어지게 된 사건이 19장이라고 말씀해요. 19장 다시 한번 봅니다. 19장. 19장 1절. 일 후에 바벨론이 멸망당하지 세상 종말을 구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허단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어른시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손에 갚으시도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하늘. 그러니까 지금 음녀가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지금 천상에서는 굉장히 온 우주를 울려퍼지는 하나님의 찬양이 나오고 할렐루야 찬송이 울려놓지. 왜요? 음녀가 심판받았거든. 음녀가 누구라고 해? 세상을 가장에 만들고 저주받게 했던 음녀가 멸망받으니까, 다시 말하면 원수 마귀의 앞자리가 멸망다니까 그렇게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3절 또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영계에서도 올라가고, 4절 24 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음녀가 심판받은 것이 이거는 천상에서는 굉장한 사건입니다. 사건. 24 장로가 내 생물이 엎드려 절하고, 그러니까 보좌에서 또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보좌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무론 대사고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왜요?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 다음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이제 통치하시도다. 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거든요. 그 다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루었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자 앞에 보십니다. 여러분 계시록 20장이 이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 의미는 잘 모르지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왕노릇 하고, 그리고 천년 끝날 쯤에 마귀가 풀려가지고 마지막 한번 망고를 미혹시켰다가 그 다음 21장에 백보자 심판이 생기고 새하늘 새 땅 그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지거든요. 그리고 21장 우리가 구절을 보니까 어린 양 예수님이 신부 아내를 이제 맞이하는 거라. 맞이. 이게 언제겠습니까? 천년왕국 그 전에 계시록 19장에서 찬송하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루어졌다는 거라. 왜요? 천년왕국이 남아있거든. 아직 세상 종말이 완전히 끝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는 예비되어 있지만 이미 이기는 자 이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완성되었지만 이 천년왕국 과정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예비되고 이 과정 끝나고 난 다음에 주님의 신부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혼인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해? 이미 교회가 교회 기능을 완수했는 거라. 어땠을 때? 아시겠습니까? 옷을 입고 안 되는 사람들은 이제 그래 보고 있는데 11장 보십니다.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및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늘 앞에 자기 보좌 앉는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는 게 경배에 가로되 감사함나니 예측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여 친히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자 11장에도 찬양이 놓지만 12장에 보니까 마귀가 쫓겨나주고 찬양하지. 그리고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하고 난 다음에 19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아내 맞이하는 것은 21장 천년왕국 지나서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미 여기서는 선포되어 교회가 사명이 끝났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언더세요? 알겠습니까? 자, 19장 봅니다.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습니다. 예, 교회가 사명을 다 했는 거라. 아내가 예비되었는데 그에게 허락하시, 이걸 하나님은 허락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신 적,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자, 보십니다. 지금 교회에 대한 설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가 한 개인이 아니라 교회가 주님 몸이 돼가지고 준비될 것이 뭡니까? 주님의 신부가 돼야 되는 거라. 이거 뭔가 내가 아셨지, 그지? 그리고 개인이, 이 몸에 지체 있던 각 개인이 준비될 것입니다. 뭐라고 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 거라.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지, 어느 우리가 교회 집회하는데 다른 게 장로님이 오셨는데 식사할 때 앉아있는 얼굴 딱 보니까 얼굴이 완전 호랑이입니다. 뭔가 하면 이게 사납다 이 말이거든. 그 제가 아니 교회 장로가 되고 왜 그래 저 사납어 그리고 보는데 하나님이 안을 보여주시는데 그 마음 안에 어두컴컴한 데 있는데 좀 있으니까 호랑이가 이빨로 그냥 아주 호랑이도 호랑이 호랑이가 아직 남아있는 거라.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아이고 저래 사납하고 장로가 돼가 저래 사납어서 우짜겠노 그러는데 하나님이 또 보이시는데 세마포를 보여줍니다. 흰 옷을 입고 있는데 억수로 때가 많은 거라. 근데 하나님이 한 지점을 딱 보고 클로즈업 시키는데 뚝뚝뚝뚝뚝뚝뚝 가는데 어느 한 부분에 기름때가 엉켜가지고 자 딱 보면 야 드라이 해도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마포가 억수로 더러운 거라.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뤘고 아내가 예비되어 있는데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앞에 보면 성도의 옳은 행실이지. 이게 뭡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옳은 행실 다른 말은 뭡니까? 이게 의인 거라 의. 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빛나고 깨끗하대요. 그런데 깨끗한 것은 거의 대부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빛나는 옷은 다른 거라 그냥 빛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분명히 문제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요구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되는 거라. 자, 성경에는 우리가 입을 옷이 몇 개 있습니까? 우리가 입을 옷이 몇 개 있다고 얘기합니까? 몇 개? 몇 개? 하나밖에 없습니까? 또? 뭐 하나이면 두 개겠지 뭐. 몇 개겠습니까? 자, 시편 우리 45편 봅니다. 시편 45편. 자, 우리 13절 보십니다. 13절, 왕의 딸이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은 입은 저가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자, 금으로 된 옷이 있고, 금으로 수놓은 옷이 있습니다. 로마다 13장을 보십니다. 로마다 13장. 14절 보십니다. 가셨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 위에서 육신을 도마지 마라. 아멘. 자, 보십니다. 옷이 두 개 있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란 거라.
이게 뭐 말입니까? 예수님 자체가 우리 옷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랍니다. 왜요? 예수님 우리 의가 되시거든. 우리 모습으로 하나님께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옷을 입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라. 어떠세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옷을 입는 것이 있고, 자, 여기는 세마포 옷을 입으래, 세마포. 자, 근데 아까 보니까 이게 술을 놨던가, 술을. 술을 놨습니다. 자, 세마포는 뭐라 합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 다른 말로 성도의 의입니다, 의. 이는 성도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우리 행위하고 한 게 없습니다. 그분의 일방적인 은입니다, 은혜. 아시겠습니까? 우리 행위 관계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그런데 이 세마포는요, 다른 거라. 인간 행위와 절대적인 관계를 띄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 그도 옷 입고 주님이 우리 의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의를 힘입어가지고 하늘에 나아가지만 이제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되거든요. 다른 말로 우리 행위 자체에 주님의 의가 드러나야 됩니다. 이게 세마포는 예수로도 옷 입는 이 믿음의 옷과 다른 거라. 그 십자수로 그 그림 그려가지고 액자에 놓지. 야, 굉장히 멋있대. 그러다 보니까, 야, 저걸 어떻게 그 색을 끼어 맞춰가지고 저래 작품을 만들어 놨는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십자수 가지고 놓을 때에 한 땀, 한 땀, 한 땀이 모여가지고 작품이 나오는 거라. 맞습니까? 그러면 한 실 오라기로 연결시켜 한 땀, 한 땀 이것이 모여가지고 작품이 되거든요. 세마포는 우리의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우리의 행위에 실 한 땀, 한 땀, 한 땀, 한 땀이 모여가지고 이 술을 놓는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거룩함입니다. 그러면, 자, 예수님의 옷 입으라 이 말은 나중에 계시록 21장에 예수님의 아내인, 예수님의 신부인, 거룩한 성 예루살렘대로, 예루살렘이 뭐로 됐는가? 성분이나 보다, 성분이. 그러면 그 성분이 우리 성분이거든. 오늘 제가 말씀 나눌 주제가 뭔가 하면 우리가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신부인데 우리가 완성이 되면 그런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 내려올 때에 그 성분이 우리 성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다루고자 다루는데 저 그거 가지도 못하고 지금 이거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보십니다. 19장, 21장 갑니다. 21장. 계시록 21장. 자, 10절. 성녀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11절 시작. 아멘. 자,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대요. 그 다음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열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 이름이 있고 자 동편 셋, 북편 셋, 남편 셋, 서편이 세겠는데 그 성의 성곽은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 열두 이름이 있고 네게 많은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는데 18절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여있고 그 성은 정금인데 아주 맑은 유리 같고 21절 열두 문은 열두 진주인데 문마다 한 진주로 되어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었더라. 자 오늘 여러분 이 자세히 설명을 적어놓고 상세기 이상의 똑같습니다. 거의 있는 거 다 했습니다. 근데, 자,
예수님 옷 입는 것은 이거는 여러분 우리 행역한 게 없습니다. 그분이 주신 거거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는 정금입니다. 정금. 자, 그 하나님의 성이 귀한 보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금으로 되어 있죠. 그지? 그 다음 진주문이 있습니다. 보석, 금, 진주로 되어 있는 거라. 금은 그 화학원소가 아닙니다. 그 원소 자체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금은 다른 이유 없이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금 상태를 그대로 있는 거라. 그런데 정금입니다. 정금. 그런데 보석은 예, 그렇지 않습니다. 다이아몬드 재질이 뭡니까? 석탄이라고 그러지. 흑연이 고압력과 고열을 통해서 때가 되면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라.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많다고 불태워버린대요. 왜요? 가격 하락 때문에. 다이아몬드가 불태우면 불태워진다는 거라. 왜요? 그 눈이 석탄 흑연이거든. 흑연이 오래돼가지고 어떤 그런 역사를 통해서 다이아몬드가 되기도 하고 수정이 되기도 하고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석은 예, 이거는 그 정원소가 아니고 원소에 뭐가 첨가됐던 이것들이 고압, 고열로 오랜 시간 지날 때 드러나는 건 거라. 어땠어요? 정금은 예,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으로 옷 입으라 하지. 이거는 마치 금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나왔거든. 그 예수님이 옷을 입는 것은 마치 금을 입으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금으로 순환하는 거라. 그런데 세마포는 금이 아닙니다. 보석입니다, 보석. 우리 행실로 말미암아 열과 압력을 받아서 오랜 시간 지날 때에 만들어지는 것이 세마포인 거라. 특징은 깨끗한데 빛이 납니다. 그런데 어떤 세마포는 빛이 없는 거라. 깨끗한데 빛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마포는 지금 얼마 전에 다루던 설명으로 보자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게 하십니다. 세마포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거라.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른 말은 거룩하다 이 말입니다. 왜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럼 역사하시는데 인생의 모든 사건마다 모든 환경마다 전부 다 겪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압력, 모든 열을 통과해가지고 때가 되실 때에 수천 년 지나면 그게 보석이 된대요. 이게 이 세마포 마치 보석 같은 거라. 우리가 주님 때문에 의를 드러내지 그 의가 쌓이면 결국 세마포가 됩니다. 세마포. 옳은 행실을 하거든. 자, 그 마리아가 부모도 없는데 자기 오빠가 죽었다가 살아나긴 했지만 그 마리아가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여자가 시집갈 지참금 그 비싼 향유 담은 옥합을 들고 왔다가 주님 앞에서 박살내고 그 기름으로 예수님 발을 닦아드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지. 그 비싼 향옥합을 깨뜨립니다. 왜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주님 보시기에 옳은 행실인 거라. 그게 의입니다, 의. 다른 말로 해. 십자수 하나 땀을 딱 떼앗는 거라. 그러니까 많습니다. 너희가 적은 소자에게 냉수 한 잔 대접하면 하나님의 결코 상 잃지 않다 하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소자에게 냉수 한 잔 대접한 것, 그게 의가 되는 거라. 그러니까 한의 이런 모든 의가 모이면 작품이 나옵니다. 사람마다 세마포 수준이 다른 거라. 깨끗함이 다르고 빛남이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그 장로를 보니까 야, 저 들어야 해갖고도 저 지겠나 할 정도로 때가 많이 있을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세마포 자 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으로 하나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적인 몸이 하는데 이 몸은 결국 주님의 신부로 단체적인 신부로 완성되기 위해서 목적이고 우리 개인은
그다음 빛나는 세마포를 입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허락하셨대요. 자, 다시 봅니다. 8절, 그에게 허락하사, 하나님이 허락하사 되는 겁니다.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의입니다. 의, 성도의 인거라. 자, 아시겠습니까? 자, 예수님의 예인들이 있지. 그 요한나와 여러 여자들이 예수님 모든 사역에 수종됩니다. 물질을 공개하지.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행하는 거거든. 그게 전부 다 의입니다. 의. 그것도 인거라. 하여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주님의 사랑에서 행하는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은 전부 다 그 의가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하나님 보시 옳은 행실이 되는 거라. 그 의가 계속 모입니다, 계속. 그 의가 계속 모여서 뭘 만든다고 해? 세마포를 만듭니다. 그 어떤 사람은 입었는데 때가 많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안 입은 사람도 있지. 많습니다. 그, 천국 지역 갔다 왔던 여러분들이 집회를 할 때에 한 500명도 모였는데 그분이 쭉 보니까 세마포 입은 사람이 10명이 안 되더랍니다. 500명 모였는데 세마포 입어서 예배 참석한 사람이 손가락도 못 꼽는다는 거라. 세마포 입으면 아멘 안 믿는다. 여기 여러분, 여기 입고 싶다고 입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옳은 행실이 모이고 모여서 만들어졌던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 술라야 만들어진 옷이 세마포입니다. 세마포. 이게 뭐 며칠 만에 몇 년 만에 만들어지겠습니까? 전 인생을 요구하는 거라. 자, 계시록 22장 14절 봅니다. 자, 있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아멘.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 것이 뭐라고 해? 세마포의 색깔 차이인 거라. 그러니까 빤대요. 빠는 게 뭡니까? 회개하는 거겠지, 그지? 그러니까 때가 묻어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옳은 행실이 이루는 이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만드는 것이 우리 세마포입니다, 세마포. 그래서 그냥 많은 작품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빛이 난다거든. 그 천국에 들어가 보면 주님 보좌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고 멀린 사람이 있대요. 그 변두리가 있고 차이는 빛의 강도 차이라는 거라. 주님 옆에 사는 사람은 굉장히 빛의 강도가 세고, 그리고 멀수록 그 강도가 약하고, 변두리는 빛이 있긴 있는데 많이 약하대요. 그러니까 천국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이 강한 동네에 있는 사람이 빛이 별로 없는 동네에 놀러를 잘 못 간다는 거라. 놀러 가면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빛을 가리는 옷을 입고 가야 그들이 볼 수 있다는 거라. 천국 내에서도 이 갔다 온 사람의 간증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 약한 사람이 빛이 많은 동네에 잠을 못 가, 너무 빛나서 못 본다는 거라. 사람마다 세마포의 강도 차이가 있습니다. 빛의 강도가 있는 거라. 자, 깨끗한 거는 회개하면 되지. 그러니까 회개하면 깨끗해지는 거라. 그 빛나는 것은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제 광을 내야 되는 거예요, 광을. 어쩌면 광이 날까요? 어쩌면 광이 날까요? 이게 모르면 세마포 광 못 내는 거라. 옛날에 뒤에 돌아갈 때에 구두에 침 묻혀가면서 막 따고 뺑뺑뺑 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두 광 내는 법을 알아야 광 내듯이 세마포 광 내는 법을 알아야 광을 내는 거라. 아멘 안 하지? 자, 오늘 광 내는 법을 잘 아시고 광을 내셔야 됩니다. 자, 우리 다니엘, 우리 일단 12장 한번 보십니다. 다니엘 12장.
광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계속 묵상하다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묵상하다가 그 성분을 깨닫고 그래서 제가 광내는 방법을 몇 자 적어봤습니다. 자, 3절 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대요. 그럼 여러분 빛을 내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에 대한 지혜가 깊으면 빛이 나는 거라. 말씀의 지혜가 광천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의 얼굴을 안 봅니다. 그 영혼의 꼬라지를 안 봅니다. 어떤가? 광이 나는지 어떤지. 세마포가 빛이 나는데 빛을 내야 되는 거라. 그런데 지혜가 있으면 이 광이 납니다. 광이. 자, 그 밑에 봅니다. 지혜 있는 사람 공창이 빛과 같이 빛나는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도로게 한 사람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다는 거라. 자, 앞에 보십니다. 자, 특징이 있는데, 자, 지금 우리가 세마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까 세마포가 마치 버스가 똑같다 그랬지. 우리가 교회니까 우리의 성분이 세월에서 성분이 되는 거라. 근데 거기 버스기 길 우리가 세워질 만들지 버스기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세마포가 만들어지지, 빛이 나지, 이어온다고 해. 이거는 전부 다 영혼과 연결되는 거라,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혼과 연결되듯이, 이 만드는 것도 전부 다 영혼과 전부 연결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전부 다 영혼토록, 그 빛이. 아시겠습니까? 영혼토록 간다니까. 자, 다시 보십니다. 3절. 자,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도로게 한 사람,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 난대요. 굳이 저라고 뭐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겠지만, 진리 말씀으로 사람을 오른대로 돌게 하는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난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마포에 이 빛의 감도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라. 그러니까 첫째, 지혜입니다. 지혜 있으면 얼굴에 광이 납니다, 여러분. 자, 전도서 8장 봅니다. 8장 1절 보십니다. 8장 1절. 지혜자와 같은 자가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가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고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다 변합니다. 사나운 게 남아있지. 다른 말로 광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사나운 게 다른 말로 뭘 말합니까? 이거는 혈기 말하거든. 피에 있는 기운이 강하면 광채를 사라지게 만듭니다. 지혜는 그 혈기에 모든 사나운 것을 전부 다 변케 만들고 광을 내게 만든다는 거라. 진리의 빛이 그렇게 강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얼굴에 있는 복음의 광채를 우리 마음 가득 비치지에. 그러니까 복음이 자체가 광채라는 거라, 광채.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지혜가 있어서 그렇게 행하는 자들은 얼굴도 바뀐 만큼 얼굴이 빛이 납니다. 저 빛이 나고 있습니까? 그 다른 거로 증명 많은 거라. 이것으로서 증명, 이것으로. 광 나면 진짜고 광 안 나면 두고 봐야 됩니다. 물론 사람이 몸 견디신다 다를 수 있겠지만 광이 난다는 거라. 자, 잠언 13장 자, 9절 봅니다. 시작.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이게 여러분 등불이 아니거든. 그치? 의인은 빛을 낸대요. 의인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시게 하는 의인은 전부 다 빛나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또 떠오르게. 자, 스가랴 9장 한번 봅니다. 스가랴 9장.
자, 16절. 그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면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진짜 은혜 입은 자들은 다 빛이 난대요. 그대가 빛이 뭐라고 해요? 옳은 행실입니다. 옳은 행실인 거라.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면 깨끗해지긴 하겠지만 왕은 결국 이런 것이 가미되어야 광이 난다고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영원토록 그 광채가 꺼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24편을 봅니다. 아, 34편입니다. 34편 5절 봅니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대하는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 광채가 난답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저를 보매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보매 주님의 영광으로 똑같이 변하는 거라. 그러니까 주님을 앙망하는 마음이 있고 주님을 사모하면 똑같이 광채가 입을 수 있다면 얼굴이 점점 빛나는 사람이 매사를 보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장 한번 보십니다. 아무나 빛이 안 나는 거라 이거. 1장 3절 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입니다. 영광의 광채. 예수님과 같이 말하면 영광의 광채라 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입은 자들은 이 광채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대면했지. 그리고 내려왔는데 율법에 의한 하나님의 대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광채가 나와서 사람이 얼굴을 못 봤대요. 두려워서 모세를 못 보는 거라. 그럼 모세가 왜 했다고 해? 모자 써가지고 모자 앞에다가 수건으로 딱 가려놓는 거라. 왜요? 그 광채가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면하는 사람은 전부 다 광채가 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보십니다. 이게 뭐라고 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가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세마포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빛이 나고 난 빛이 안 나는 거라. 빛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이 있지요? 고난. 고난을 잘 감당하면, 자, 이게 진주가 있는데, 그, 예루살렘의 성문은 전부 다 한 통 진주랍니다. 통 진주. 여러분, 진주 이만한 거 내는데 그 조개가 겪는 고통 압니까? 눈에 뭐 조개 들어가면,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눈을 잘 못 뜹니다. 아파가지고. 그런데 그 조개 살에다가 좁혀던 이물질 들어가면 이 못 있는 거라, 이 조개가. 그래, 계속 물질을 만들어내지. 그러다 만들어낸 것이 진주랍니다, 진주. 그 진주는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한대요. 에요. 죽어야 만들어낸 것이 진주인 거라. 그래서, 성구타라는 문은 통진주입니다, 통진주.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 죽음 없으나 절대 못 들어가는 거라. 통진주랍니다, 통진주. 그런데, 보석은, 아까 말했지,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하지만, 열과 고압, 압력이 수천 년 지날 때 보석이 됩니다. 여러분이 환경 가운데 받는 압력이 어떨지라도 그 압력을 견디려면 그 압력을 견딘 그것이 능력이 되고 광이 되거든요. 그걸 못 견디면 광을 잃어버리는 거라. 그래서, 자, 아까 말, 제가 오늘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보석, 금, 진주가 주님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우리한테 있는 것이 완성된 것이 거룩한 성으로 변하는 거라. 그럼 보석이 뭐라고 해? 여러분 인생 삶에도 주님 때문에 열받고 압력당하는 모든 것을 전부 다 견뎌낼 때에 보석이 됩니다. 그냥 안 만지십니다, 여러분. 그냥 만진 게 아닙니다, 이거. 그러니까 세마포도 그렇고 보석도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닌 거라. 오랜 시간 동안에
그 과정을 겪을 때에 여러분 보통 그 비단 보면 밝은 색만 가지고도 색깔이 안 온대요. 어두운 색과 밝은 색이 적절히 조화될 때 거기서 작품이 나온다는 거라. 그러니까 광은 그냥 나지 않습니다. 그런 근거가 돼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압력, 고통, 환경 어떤 것을 잘 감당할 때 감당했던 그것이 모여가지고 빛을 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말로 사람이 위로가 되고 말로 사람이 변하면 얼마나 좋게 말과 안 됩니다. 여러분. 그 환경을 이겨냈던 그 은혜가 그 기름붐이 나올 때에 그 사람 변화시킵니다. 말이야. 말과 되면 대학 교수가 전부 다 복음만 다 시킵니다. 여러분. 말과 되는 문제가 아닌 거라. 우리가 설교하는 것도 우리가 설교해가지고 다 되면 대한민국 금방 여러분 주름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와 안 된다고 해. 이 그래 되는 문제가 아닌 거라 이거. 그러니까 흰 세마포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대요. 이게 주님 은혜 가운데 되는 거라. 그런데 옳은 행식이거든. 의입니다. 의. 이 의가 모일 때에 나중에 수놓아진 것이 작품될 때 그게 세마포입니다. 세마포. 그러니까 예수의 옷은 믿음으로 입을 수 있지만 이것은 성도의 옳은 행실을 일정 기간 통해서 내지 않으면 절대 못 놉니다. 못 놉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행실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마포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입으면 어떻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게 된다 하십니다. 안 입어도 천국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 좀 묻어도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뭐 한다고 해? 깨끗하게 빛나야 된다고 하나님 조건을 다는 거라. 조건 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누가복음 9장 봅니다. 누가복음 9장. 9장. 자, 29절 한번 보십니다.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기도산에 가셨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기도할 때 진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얼굴이 광이 납니다. 얼굴이 광이 납니다. 여러분 제가 몸이 좀 2년 전에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 몸에 현상이 많이 떨어졌지만 그전에는 광이 난다 그랬거든요. 예전에 제가 부목사 때 별명이 투명인간입니다. 피부가 너무 맑아가지고 속이 다 비칠 것 같다는 거라. 근데 미안, 이거는 피부 이야기입니다. 이 제 영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게 까다운 속는 거라. 항상 사우나 금방 들어갔다 나온 사람 얼굴 같대요. 그 얼굴 색깔이 속으면 안 됩니다. 진짜 영의 광채가 나. 근데 광채가 난다거든요, 여러분. 근데 제가 설교할 때에 뭐 광채를 봤다고 얘기한 사람은 좀 들어 좀 있기는 합니다. 뭐 저는 잘 모르고. 어쨌든 광채가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세마포를 광을 내십시오. 하나님의 깃밭을 광을 내셔야 주님 만날 때 서부전선 이상이 없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자, 19장. 19장 8절 시작. 다시 시작. 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예, 19장 8절인데 오늘 점심
오늘 점심때 맛이 없었습니까? 아, 계시록 19장. 계시록 19장. 아, 누가복음 19장 우리 29절 읽었잖아요. 이거 지나갔고. 자, 누가복음 계시록 19장 8절. 시작. 아멘. 아직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누가 청함 받는다고 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입은 자가 청함 받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우리 계시록 21장 넘어갑니다. 자, 10절. 자, 어린 양의 신부를 보이시는데 성녀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중같이 밝더라. 자, 보십니다.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보석이 돼야 그대로 반응이 되는 거라. 보석은 어떻게 만들린다고요? 불과 압력을 수천 년 동안 견디어서 만들어진 상태가 보석입니다. 보석. 공력을 시험한다지 불태워봅니다. 그런데 나무, 집, 불은 다 타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금, 은, 보석은 남다른 거라. 불로 태워 공력을 시험할 때에 보석은 남아있답니다. 금은 남아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보석에 세마포에 삶을 이루어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술을 놔야 되는 거라. 하나님의 기뻐하신 의로 술을 놔야 세마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한 땀, 한 땀, 한 올, 한 올이 전부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입니다, 의. 어떠시대? 자, 조금만 속도 내가지고 오늘 할까 하고 마치겠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열두 천사가 지키고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이라. 자, 야, 이걸 자, 문이 열두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열두 문에 문은 전부 다 진주입니다. 진주. 자, 18절. 그 성곽은 벽옥으로 차 있습니다. 성곽은 벽옥으로 차 있고 그 성은 정금입니다. 정금. 자, 그러므로 자 보십니다. 정금 가운데 문은 한 통의 진주로 만들어진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니까 자, 문들 위에 이름이 있는데 자, 문마다 이스라엘 열두 지파, 자, 뭐 베냐민, 뭐 유다 이름이 전부 다 이름이에요. 자, 특징은 문 위에 이름이 다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봅니다. 14절 그 성에 성곽은 열두 기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자, 이 성곽에 열두 문인데 이 성곽에 열두 기초석 있대요. 열두 기초석. 이게 열두 개 있는 거라. 그 여기는 예수님의 열두 사도, 자, 베드로, 요한, 열두 사도 이름이 있대요.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왜 열두 지파 이름이 있고, 기초석에 왜 열두 사도 이름이 있을까요? Why? 에베소서 2장을 보십니다. 자, 2장 자,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는 너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함받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자, 그런데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 둘이 누굽니까? 유대인 이방인 우리입니다. 이 둘이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어머니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다 육체로 피하셨으니 하나로 연합되는 방해되는 모든 율법은 전부 다 피했습니다. 왜요? 거기 원수되게 만들거든. 그 다 피했습니다. 육체로.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이 세 사람은 누굽니까?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한 몸이 이 교회인 거라. 한 세 사람 한 몸 똑같은 말입니다. 한 몸으로 하늘과 화목하게 하려십니다. 원수된 것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천 먼 데 너에게 평안 전하고 가까운 데 너에게 평안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유대인 이방인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방인 너 것도 외인이 아니요 손도 아니요 성도도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것은 사도들과 선열의 터 위에 세워서 입은 자라 그리고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는데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그 처수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자 보십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거라. 12지파는 구약을 대표합니다. 12사도는 신약을 대표하는 거라. 그러니까 에베소 2장의 말씀 보면 이거는 구약을 예표하고 이거는 신약의 이방인을 예표합니다. 어쨌다고요? 하나 되는 거라. 이 둘이 한 몸 되었거든. 그러니까 구약에도 신약에도 똑같은 언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표하는 것이 문 위에 계시록 위에 이름이 표현되었대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계시록 21장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13장을 한번 보십니다. 누가복음 13장 자 누가복음 13장 28절 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모든 선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펴며 이를 갈매시리라. 자 구약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든 선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간답니다. 그 다음 29절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이게 뭡니까? 이게 신약인 거라. 구약의 사람과 신약의 사람이 동일하게 은을 입어 하나님 나라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걸 의미합니다. 열두 지파는 구약을 열두 사도 이름은 신약을 대표해서 모두가 한 날에 들어갈 수 있음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히브리서 11장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자 17 봅니다. 자 모든 믿음의 역사가 뭘 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이 성을 바랬다는 거라. 구약의 사람도 전부 다 이 천국의 입성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켜왔대요. 신약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 신약과 구약이 그렇게 합쳐져가지고 이루어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시간 때문에 더 못하겠고 요 남은 거 다음 시간에 계속해요. 오늘 말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시록 19장 그리고 21장 이런 것들은 교회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지 않고서 이 해설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잘 들었습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그지? 교회가 뭔가 그 과정을 딱 보면 그 교회의 마지막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목적이 그들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 이것이 우리 모습이 되는 거예요. 어땠을 때? 자 그러셔서 어쨌든 기억하십니다.
오늘 오전 말씀 다 기억하세요. 교회가 하나님 왜 세웠는지. 이것이 제가 보기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뭐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정확히 아시고 말씀 보면 눈이 열립니다. 이게 듣고 안 듣고 그렇게 차이 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어려운 것이 뭔가 있는가 하면 예배 시간마다 전부 다 참석 얼마 좋겠습니까? 근데 띄엄띄엄 오면 이 말씀이 연결이 안 되는 거라. 예배를 들으면서 다 듣는 사람은 지금 담임 목사가 뭘 전하고 이걸 전부 다 캐치하는데 예배 빠지면 캐치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듣고 안 듣고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라, 이거는. 안 들으면 못 봅니다. 그것도 한 번 들으면 눈이 열리는 거라. 맞습니까? 그래서 계속 은혜를 삼아 받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신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거 모르고 안 됩니다. 아시고 그렇게 전부 다 세워가 지체 분량대로 세워져 가거든요. 어떠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